며칠 만에 수업하는 거죠?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모요스쿨 실존 한국교육 한국생활 11년차 원예림입니다. 오늘은 날짜 관해서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표현을 알아볼 거예요. 날짜를 물어볼 때 몇월 며칠이야? 이렇게 물어보죠. 앞에 몇월 이라고 쓰니까 뒤에도 며칠이라고 쓰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올바른 표현이 며칠이 맞습니다. 우리 며칠 뒤에 만나? 이 행사는 며칠 동안 하는 거야? 등의 표현에서도 모두 며칠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며칠은 언제 사용하는지 알아볼까요? 사실 며칠은 없는 단어입니다. 며칠은 정확히 발음한다면 몇 일이라고 발음이 되어야 하는데요. 며칠이야, 며칠 뒤에, 며칠 동안 모두 우리는 며칠이라고 발음하죠. 그래서 모두 며칠로 통일해서 사용한다면 된답니다. 며칠만 알면 되니까 헷갈리지 않죠? 지금까지 실전 한국어 교육 며칠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며칠이라는 말은 없는 말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